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행함이 따르는 가르치심.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사는 거왜 사느냐? 사실은 우리는 죽으려고 사는 거야. 죽으려고. 예수님도 죽으려 세상에 오셔서. 우리도 누구나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 죽기 위해서 죽기까지 무엇을 내가 해야 되나? 이거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전 주님을 위해서 산다. 주님이 섬기러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여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래서 섬기고 주고 내가 가야 된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예, 하나님이 날 축복하셔서 이만큼 여기까지 왔다.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밖에 없어. 우리 손에는 무미같이 혼자 삽니다. 불쌍히 보시사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할머니가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평생토록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살았어, 이때까지. 아버지가 제게 대한 유언을 하셨어요. 손에는 딸이지만 기독교 선생을 만들라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따로 한 세월을 다시 살게 한 세월 다시 산다면은 저도 기독교 개혁을 다시 할것 같은데, 그때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생활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졸랐나 하면, 하나님 나 미국 안 가요. 얘들 살려주면 50명 살려주세요. 얘들이 성령을 받아요. 난 아이들 성령 받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왜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눈물이 나요. 아이들이 불쌍해가지고 강의 시간이 돼서 여기 와서 강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너도시 따라 나오면서 우리 가면 가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아우 따라오라고 그러셨어요. 침대에 누워서 살라고 그러면은 북한 생각이 나요. 북한에서는 얼마나 추울까. 불쌍한 우리 한국, 북한 동포를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느라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왜 여기 보냈습니까? 나를 보내신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러 왔는데, 내가 섬기러 왔는데, 다 죽어 갈 거니까.